선박 운항도 이젠 친환경으로. 저탄소 선박 추진 기술부터 미세 플라스틱 없는 기저귀 흡수 소재 기술까지. 친환경 시장을 이끌어갈 혁신 기술을 지금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것은 충청남도 보령시. 사람들로 가득한 현장.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는데. 쏟아지는 축하와 박수갈채 속 오늘 만날 기술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기술자시죠? 예, 맞습니다. 혹시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탑재된 선박이 오늘 첫 취항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충남병원선 취항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새롭게 건조된 병원선의 취항식 날. 이 병원선은 충청남도 도서주민 및 어업인 등의 진료를 목적으로 건조되어 병원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배인데. 저랑 저 병원선을 같이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타도 되나요? 예. 호기심 가득 안고 기술자를 따라 배에 탑승. 각종 의료 장비를 실은 이 선박은 한의원, 치과를 비롯해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그리고 약제실까지 치료에 필요한 모든 걸 갖춰 바다 위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제 뒤에 있는 충남병원선은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선박 추진 시스템을 탑재한 친환경 병원선입니다. 친환경 선박이라니 신기하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이슈가 된 만큼 바다 위에서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항하기 위한 새로운 친환경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지난 4월엔 이 시스템을 탑재한 환경정화선의 취항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단다. 디젤 엔진을 최소로 사용해 연료 소비를 줄인 친환경 선박. 그 방식은 디젤과 전기를 병행해 운항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이라는데. 약 한 400kWh 정도의 배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으며 그 정도 용량으로는 항만 내에서의 입출항을 한 2, 30분 정도 운항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항 시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구동해 선박을 추진하다가 필요 시에만 디젤 엔진을 구동하기에 보다 친환경적이라고. 본선의 추진용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추진 시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사용하려면 전력 변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이 부분은 배터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배터리는 평상시 직류 형태의 전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본선의 추진용 전동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교류 전기가 필요한데요. 직류 형태의 전기를 교류 형태의 전기로 변환을 해주는 전력 변환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해 선박의 속도까지 조절 가능하다고. 연안의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서 연안에서는 추진용 전동기를 이용해서 추진을 하고 항외로 나갔을 때 디젤 엔진을 이용을 해서 항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시대에 걸맞게 해양 환경은 지키고 효율은 높인 기술자의 저탄소 선박 추진 시스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디젤 엔진에 의한 추진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 연료를 절감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이 있기까지 큰 도움을 준 곳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미래를 선도할 친환경 선박 기술을 지상에서 실증하고 연구하는 국내 최초의 실증센터. 저희 한국해양대학교 친환경선박기술실증센터는 친환경 전기추진시스템 핵심 기자재 육해상 실증을 수행하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있으며 보건센터의 테스트 베드를 활용해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이 시스템이 바다 위에서 효율적인 운항이 가능할지 수 없는 실증 과정을 거쳐 기술력을 보완해 나갔다고. 기존의 전기 추진 선박은 이러한 디젤 발전기를 적용을 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연료전지라든지 배터리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친환경 전기 추진 선박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금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의 안정적인 구동을 위해 전류의 흐름을 모니터링해 안정성까지 확보했단다. 이러한 시스템이 선박에 탑재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저감은 물론 해양 오염까지 방지하는 선박 추진 시스템. 완전한 친환경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추가 기술을 연구 중이란다. 저희 친환경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은 서울특별시. 이곳에선 어떤 특별한 기술이 기다리고 있을지. 보안이 무언가 실험을 하는 듯한데 뭐 하는 상황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실험 중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 특별한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어떤 소재를 개발하셨어요? 저희가 기적이나 아이스팩 그리고 생리대에 들어가는 고흡성 소재를 대체하는 천연 친환경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기저귀, 생리대, 아이스팩 등에 사용되는 고흡수성 수지. 자연에 버려지면 오랜 시간 썩지 않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러한 고흡성 수지는 플라스틱 기반의 물질이기 때문에 생분해가 450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인체 유해성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을 만나면 녹지 않고 제 무게 200배 이상에 달하는 물을 흡수하는 것이 특징인 고흡수성 수지. 바로 이 물질이 기존 기저귀나 생리대에 쓰고 있는 고흡성 수지입니다. 흡수체로서의 기능은 탁월하지만 인체 친화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환경에도 좋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는데 가려움과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은 물론 여러 유해성 논란까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저귀 소재.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특별한 대체 소재를 개발했다는데 여기 좀 보세요. 이거요? 어라, 이건 나무 아닌지? 맞습니다. 이게 국산 상수리나무 목재 칩입니다. 바로 이 나무로 저희 친환경 흡수 소재의 원료를 만들었습니다. 기저귀 흡수 대체 소재에 대한 고민으로 연구에 매진하던 기술자는 어느 날 어디더라? 우연인 듯 운명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물을 쏟았네. 너무 잦았는데 이거 논문이 물을 다 먹었네. 물을 잔뜩 흡수한 종이를 발견. 지속 가능한 대체 소재 개발에 대한 해답을 바로 이 목재에서 찾았다고. 나무는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 재료입니다. 이런 나무를 흡수력이 좋게 만들어서 흡수 소재에 활용할 수 있다면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된 고흡성 수지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부로 연구에 몰두한 기술자. 상수리나무로 만든 목재 칩을 고온 고압에서 추출해 만든 펄프를 이용했단다. 이쪽에 보시는 요 펄프는 물에 녹지 않는 목재 펄프고요. 왼쪽에 보시는 이 펄프는 흡수성 소재에 적합하도록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화학적 처리한 펄프입니다. 기저귀 소재로 쓰이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흡수력. 펄프에 별도의 화학 처리를 해 친수성을 높였다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펄프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물에 녹지 않고 섬유상 입자로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투명한 액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흡수한 뒤에도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과정을 더한다는데, 저희는 기저귀나 생리대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입자 형태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펄프 용액을 키토산 용액에 반응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도의 온도에 2시간 건조해주면 목재 펄프로 만든 기저귀 소재가 완성된다. 바로 이게 펄프로 만든 친환경 고급성 소재입니다. 고열로 건조해 흡수가 잘 되는 구조로 탈바꿈한 친환경 기저귀 흡수 소재. 뭐니 뭐니 해도 기저귀에서 중요한 건 흡수력. 같은 양의 물을 붓고 잠시 기다리니 기술자의 소재는 물을 머금고 있는 반면 기존 소재는 흘러내리는 모습. 저희가 개발한 펄프로 만든 친환경 고흡성 소재는 기존 상용 고흡성 수지보다 최대 4배, 즉 약 한 최대 800g, 소재 1g당 800g 정도의 물을 흡수하는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천연 재료로 이루어져 2, 3년만 지나면 토양에서 생분해되는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 이런 친환경 소재가 국민 생활에 널리 확산돼서 플라스틱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친환경 미래가 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환경오염 걱정 없는 청정한 세상.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친환경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기술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